안녕하세요. 미국인 남편과 8년째 함께하면서 느낀 미국 문화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가 상상 이상으로 큰 명절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부터 이미 명절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남편의 가족이 있는 미국 찰스턴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영상으로 남겼었는데요. 이번에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남편의 동료들과 함께 했고 친구들과 보내는 땡스기빙 데이를 프렌즈기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대사관 클럽의 직원들에게 미리 명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주문을 하면 인원수에 맞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해 주세요. 이번에 친구가 주문했던 음식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지만 함께 즐기고 또 같이 치우기도 하면서 마리오 카트 게임도 하고 즐겁게 보냈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추수감사절이라 미국 대사관이 휴일이었고 저희도 최근에 갔었던 일본 음식점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본인, 한국인 동생들도 함께 했는데요. 역시 일본 음식 메뉴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맛있는 메뉴 추천을 쉽게 해줬고 덕분에 더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10명 정도 모였는데 남편이 두 번째로 근무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인 친한 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배웠던 일본어, 네이버 검색창,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너무 좋은 일본인 이웃분께 물어가며 짧게 인사말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어요. 녹음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면접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실전에서 연습보다 못했지만 너무 감동이고 서프라이즈라고 해줘서 고마웠고 영상 마지막에 일본어 스피치 들어주세요.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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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보통 미국에서 집 밖과 집 안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편의 동료가 저희가 잠시 들린다고 했더니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구경을 했고 저의 친구들은 이 명절을 잘 몰랐기 때문에 뉴욕에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시작하는 것을 라이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즐기고 그날만큼은 미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날 저는 처음 가본 곳인데 미국인들에게 빵과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알려진 베이커리예요. 수입한 피클 잼들도 종류별로 있고 다른 쪽에는 치즈도 보였고 올리브유 종류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이나 한국만큼 맛있는 빵을 찾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맛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샌드위치 말고 다른 식사가 될 만한 메뉴도 있었고 빵들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카페가 아니라서 커피 메뉴가 다양하게 있지 않고 그래서 프레시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는데 설탕이나 얼음은 첨가되지 않고요. 제가 주문한 시금치 라비올리도 꽤 먹을만 했고 한 끼 식사로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문했던 버거는 예상대로 패티가 맛이 없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버거가 정말 맛이 없어요.
여기는 동네에서 가까운 공원인데 저는 3월에 한번 가봤고 남편은 이날 처음 가본 곳이에요. 남편이 밖에서 볼 때는 규모가 크고 괜찮은 곳인 것을 몰랐다면서 꽃사진들을 열심히 찍었죠.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면 방글라데시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도 요즘 다카의 생활을 말한다면 쉽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12월이 되면서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6도로 날씨는 선선해졌고 대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서 늘 수치를 확인하고요. 이럴 땐 모기들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점에도 직원들이 전기 모기채를 자주 사용하는 중입니다. 다카도 지도에서 보면 큰 지역이고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곳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다니기엔 안전한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7월에 있었던 큰 사건 이후에 몇 개의 구역을 제외하면 경찰관들이 없고 저희 동네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그룹의 가족으로 있다 보니 미국 대사관의 안전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집에서 2에서 3km 정도의 범위에 있는 몇 개의 지역만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한 상태예요. 예를 들면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에 산다고 생각하면 잠실 쪽은 갈 수 없는 것과 같고 이렇게 허가한 지역만 다녀야 하다 보니 새롭게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별로 없어요. 관광지가 아니니까 관광 명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곳도 있었는데 거의 동네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점이 답답할 때도 있고 외출하는 것 자체도 큰 도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신발을 가지고 노는 거야? This one, I love this one. Are you a photographer? Yeah, I'm a photographer. I will give you my WhatsApp number. Just a second. Oh, okay. Bye. Okay, thank you. Like it? Thank you. Yeah. Video. Okay. If you have more time, we can roam around and take some more pictures. Oh wow! Oh, I didn't expect. Do you have Insta ID or? You have no Bangladeshi content here. Do you? Or Bangladesh Dhaka area. Oh. Yeah. If you. Not very sunny and not very cold. Right, just a cool アメリカの牛久地地でアルカジャサイを記念するために、この場にお越し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のお母様の勤務が決定とな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